김유주 산모님. 아이가 정상 주수에 비해 좀 많이 작아요. 아, 작다니 무슨 말씀이세요? 큰 문제가 있는 건가요? 아, 그건 아니고요. 원래 좀 작게 자라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 좀 쓰셔야 돼요. 잘 먹고 잘 쉬셔야 합니다.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. 혹시 직장 다니세요? 아, 네, 다니고 있어요.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남편분도 많이 도와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저, 유주 씨, 제 생각에도 유주 씨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았어요. 선생님 말씀대로. 나중에 얘기해요, 준영 씨. 시간이 없어. 나 1시에 회의라 빨리 가봐야 돼요. 앞에 사고가 났나 봐요. 어떡해, 진짜. 벌써 1시 5분 전이에요. 전화해서 회의를 조금 미루면 안 될까요? 아, 하필 오늘 병원을 가서. 아, 얘도 왜 전화를 안 받아. 아, 벌써 다들 회의실로 갔나? 유주 씨, 조금만 진정해요. 거의 다 왔어요. 아, 미치겠네, 진짜. 유주 씨! 뛰면 안 되는데. 아, 늦어서 죄송해요. 오셨어요? 병원 가셨다길래 먼저 시작했어요. 늘 기다릴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. 아, 그래서 회의 바잉 리스트를 다시 손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. 이미 가온이나 K탑에서 구매 대행을 통해서 선수를 친 물품들이 너무 많더라고. 브랜드별로 겹치는 항목은 제외하고 그 빈자리는 신진 디자이너들 제품으로 채우면 어떨까 싶은데. 왜 그러고 계세요? 거기 좀 앉으세요.